아, 제가 고민이 된 거는 사주를 볼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말이 사주 자체에 남편복이 없다. 오? 뭐 결혼을 늦게 하라든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좀 들어서 제가 정말 평생 비혼으로 사는 게 저의 연예인 인생으로서 더 나은 길인가. 오. 제가 이제 상을 봤더니 우선 비혼이나 독신의 상은 아니에요. 오,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부분이 와잠이라는 자리가 이제 중요해요. 이 와잠이라는 게 눈밑 애교살. 아, 네. 그 애교살이 풍성하게 잘 솟아 계시거든요. 네. 그 자리가 연애운과 자식운을 보는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를 어미라고 하거든요. 이 눈꼬리. 네. 그 자리도 굉장히 깨끗하셔서 연애에서의 안 좋은 기운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게 연애를 할 때는 아무래도 특히나 도화 기운이 좀 있는 게 좋아요. 도화살. 그렇죠. 아. 예. 그런 면에서 입술이 올라가는 계신데 약간 뭉툭한 느낌이 좀 나요.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날수록 도화 기운이 좋은 거거든요. 아. 이렇게 말로는 올라가셨는데 약간 동그란 느낌으로 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도화 기운을 약간 약화시키고 있다. 제가 정효성 씨한테 제안하는 것은 일단 음양의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반대의 사람을 만나는 거죠. 지금 눈이 크시단 말이에요. 가늘고 긴 게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막 박재범 씨라든가. 아, 이서진 씨. 이준기 씨. 이준기 씨. 코는 이제 좀 약간 튼튼하고 탄탄한 게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정재 씨 코나 뭐 아니면 김우빈 씨 같은 경우 코가 탄탄하게 생기셨거든요. 네. 그리고 입에서는 반듯한 느낌의 입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옥태견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반듯한 입이고 그분은 말씀하실 때도 이 수성의 모습이 굉장히 다 바르고 단정해요. 지금 정리를 하면은 박재범, 이준기, 눈에 김우빈, 코에 옥태견 입. 뭐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저는 그냥 혼자 살라는 얘기야. 네. 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 근데 꼭 그거는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사수 자리도 굉장히 발달하셨어요. 여자 화장실 표시 있잖아요. 금성 표시. 예, 예, 예. 네, 그게 이제 사수자에 위치하고 계세요. 보통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뜨거운 연애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연애를 할 때 몰입을 하거나 그쪽으로 에너지가 너무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됐을 때 타격이 클 수가 있잖아요. 뭔가 들킨 기분이. 와. 네. 유명한 동이 한 번 빠지면. 네. 우와 너무 신기하다. 네.